안녕하세요.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전체 가격이 7억 8천에 나와있는 매물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잠시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안진학역과 현충로역 중간에 위치한 건물로 위치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진학역은 향후 4호선이죠. 4호선 트램이 지나가는 자리로 더블 역세권이 될 자리이기도 하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건물은 트리플 역세권 안에 있는 매물로 향후 지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고 또 종상향이 된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은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에는 원룸 1가구와 투룸 2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작은 가구로 운영하기에도 좋고 우선 임대료가 주변보다 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하기에도 좋은 건물입니다. 자, 바로 앞에 보이는 내거리가 안진학 내거리고요. 오늘 건물은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변으로 보시면 상권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저기 안진학 내거리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안진학 곱창 골목이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가 집중된 곳으로 원룸 수요층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럼 오늘 건물 쪽으로 제가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도로는 이제 4m입니다. 4m 국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또 4m 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걸어왔던 집에서 이제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4m 이제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코너 양면으로 이렇게 대리석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자, 바닥에 보시면은 인도 블럭이 색깔이 조금 틀리죠. 우측에는 빨간색, 왼쪽으로는 이제 청색인데 요 공간까지 빨간색까지 내 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 뒤로 이제 살짝 물려서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6m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걸어왔던 큰 골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또 8m 통과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양쪽으로 가능하다는 거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작은 가구로 운영하기도 좋고 우선 임대료가 주변보다 싸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에도 좋은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차장부터 설명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주차장은 보시면은 이제 건물 밑으로 보시면은 바로 6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좌측으로 보시면은 2대, 총 8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청구회로 보시면 이제 택스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바로 계단 밑쪽으로 보시면 청소도구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2층에는 이제 원룸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에는 이제 원룸 1가구 그리고 이제 투룸 2가구 총 3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도 주인분이 직접 이제 거주하시는 관계로 복도 컨디션이라든지 청소 상태 굉장히 양호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인 세대는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분께서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 관계로 영상에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옥상부터 설명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보시면 이제 아파트 한 채 보이실 텐데 안진학 내거리 바로 앞에 있는 동신전보라고 하고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또 큰 건물이 있는데 드림병원 안진학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옥외 간판, 큰 간판이 이제 보여지실지 잘 모르겠지만 바로 앞입니다. 여기에서 약 300m 거리로 현충로역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왼쪽에 드림병원 앞에는 향후 4호선 트램이 이제 들어오는 자리로 더블 역세권이 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이제 남쪽이죠. 남쪽에는 대구 대표 앞산이 위치하고 있고 앞산 바로 밑으로는 앞산 순환도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안진학 곱창골목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내 집에서 큰 골길 쪽으로 왼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앞산 카페 거리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임대수 요청도 확실히 많이 받쳐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5가구, 투룸 2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총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10.22제곱미터, 구단위로 63.6평, 건물 연면적 326.13제곱미터, 구단위로 98.6평, 사용승인 2017년 12월 28일 사용이 난 건물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7억 8천, 융자 2억 900, 보증금 3억 4,100만원에 인수가 2억 3천, 월 수입 221만원에 은행이자 64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5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이상 매매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투자 대비 수익률도 좋고 무엇보다 전체 가격이 7억대라는 아주 좋은 가격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또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